최영재는 군 복무 시절 체력과 사격 실력이 뛰어난 인재였다. 특수전 장교 과정을 수석으로 수려, 707 시절 100호 체력평가 1등, 13여단 시절 특전사 특급 전사를 달성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VIP들의 전담 경호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VIP 경호원의 경우 부드러운 인상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 다만 너무 뛰어난 외모를 가진 최영재에게는 독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경호했던 최영재는 우연히 찍힌 사진 때문에 너무 유명해져서 경호원에 해고됐다. 원래 경호를 하면 카메라는 VIP를 찍는데 카메라 하나가 탁 돌았고 카메라에 반응한 최영재가 찔러봤는데 그때 찍힌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매체에 퍼지면서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게 된다. 당시 찍힌 사진은 뉴욕포스트를 비롯한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섹시한 한국 경호원이 인터넷을 달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최영재를 소개했다. 하지만 경호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얼굴이 알려지면 제대로 경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결국 너무 잘생겨서 경호원직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릴 적에 뛰어놀고 있으면 할머니가 장군감이라고 자주 말씀해주셔서 군인이 되려고 처음 마음먹었다고 한다. 이후에 경호원이 되고 싶어서 대학교를 관련 학과로 갔고 특전사 입대는 당시 여자친구였다. 지금의 아내와 상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최영재의 아내는 용인대학교 경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대학교 합격자 모임에서 알게 되어 20살에 캠퍼스 커플로 이어졌다고 한다. 연애 시절 둘이 다투면 상황을 종결하기 위해 결투를 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중학교 때 수영선수를 했고 학창시절 지역 킥복싱 챔피언도 했다고 한다. 체력은 최영재가 더 좋지만 실제 격투 실력은 아내가 낫다고 한다. 아무리 특전사라도 킥복싱 챔피언은 이길 수 없나 보다. 아내와는 연애를 10년 하고 나서 위기가 왔고 이것을 극복한 후에 최영재가 국외 파병을 나가게 되자 결혼을 서둘러서 결혼 다음 날 파병을 갔다고 한다. 현재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부부 금슬이 매우 좋아서 딸들은 최영재 부부가 연애 중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군필 최수종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전사 장교로 10년간 복무한 최영재는 특전사 707부대에서 베테러 교관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세계 특전사 30개국 최정예 파견 부대원들 중에서 사격 1위를 할 만큼 최고 요원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싫어서 군 생활을 마치고 나오게 됐다고 한다. 특전사에 있을 때 미용 자격증이 없었지만 후임들의 머리를 잘라주곤 하던 그는 이후 딸들의 머리를 직접 만져주고 싶어서 국가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딸들을 키우면서 육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계기로 인해 키즈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태양의 후예 방영 당시를 기준으로 육군 대위 31세, 이라크 파병 경험, 파병 중 미군과 싸운 경험, 파병 국가의 고위 인사에게 프리패스 명함을 받은 경험 등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서 너를 모델로 한 거냐? 라는 질문이 시도 때도 없이 날아왔다고 한다. 다만 당시 최영재는 현역 군인 신분의 특수부대 소속이었기에 최영재의 존재 자체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으므로 정말로 모델이 되었을 확률은 적다. 이상이다.